안녕하십니까. AFC 소속 춘천 팀메드의 관장을 맡고 있는 차인호 선수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 시합이 잡히고 나서 체육관을 잠시 닫고 강원도에서 지금 부산 팀메드 본관에 와가지고 선수들하고 지금 훈련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훈련을 선수들하고 하니까 현역 가장 한창 열심히 할 때로 돌아온 것 같고, 지금 몸 상태도 너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정신력도 되게 단단히 무장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팀에 대해 강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파트너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지금 크로스핏과 그리고 이제 산을 뛴다거나 산악 훈련이나 또는 이제 팀에서 이제 스파링 또는 기술 훈련, 미트 트레이닝 지금 다양하게 지금 본관 선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량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아직 시간 한달 정도 남았는데, 특별하게 지금 몸식을 가린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맛있게 먹고, 충분히 배불리 먹고, 또 그렇게 충분히 먹어야지만, 또 훈련이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렇게 조절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가는 거를 우선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5라운드 시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5라운드 시합을 풀로 뛸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고의 선수고, 모든 아마 선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파이터 중한 명입니다. 파이터라고 하기보다는 무도인으로 봤을 때 김재영 선배님보다 무도인으로 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레전드하고 붙는다는 거는 자기가 동경하는 그런 파이터와 챔피언 타이틀전을 한다는 거는 인생에서 아마 두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를 받았을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잠도 못잘 정도로 너무 설레었고요. 제 파이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합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시합에 제 모든 걸 지금 쏟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 되고 싶고, 제 인생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이번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너 앉아라, 너. 파이팅!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아들입니다. 아들. 지금 아이가 지금 1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들. 요즘 한창 이제 아빠를 조금씩 좋아해 주더라고요. 지금 내려온 지는 지금 한 3, 4주 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3주 정도 되는데, 3주 정도 되는데, 지금 고시태를 잡아가지고, 고시방에서 지금, 묵으면서, 헝그리한 정신을 지금, 옛날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네요. 한창 귀여울 때인데 지금 그걸 못 보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원투 위빙 잽잽잽 원투 잽훅 더킹 훅잽 어퍼 라이트 지금 격투기가 지금 진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냥 뭐 진짜 그냥 싸움 같지만 느껴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스포츠 대중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대중 스포츠로 이제 많이 인식은 바뀌고 있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스포츠 이 스포츠 자체가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대부분이 아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매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 많아요. 너무나 강한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대중의 인기가 많아진 거에 비해는 시합이 열리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맨날 지금 이 피땀을 흘리면서 하는 이유는 시합에서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이제 엔젤스 히어로즈 같은 이제 격투 예능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또 방송 이런 쪽으로 시합도 많이 개최해 주시면서 또 이제 그런 예능 격투 예능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컨텐츠가 생겨서 이제 선수들이 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정말 항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갑자기 오퍼를 인생 경기의 오퍼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런 레전드와 AFC 챔피언 타이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는 거는 항상 받았을 때 뭔가 마음의 준비가 잘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명언 중에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칼날을 갈고 언제 준비 어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제가 파이터 인생을 살면서 우선 이 파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자기 오는 그 오퍼에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회를 잃고 점점 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처럼 항상 칼날을 갈고 있으면 이런 지금 저와 같이 이런 인생 경기가 다가왔을 때 챔피언전에 다가왔을 때 그거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항상 포기하지 말고 시작한 거 끝까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